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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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up? What it do?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 특히 Real Medic Gang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비디오로 주목을 해주세요. 오늘은 메리캐스의 며칠 전에 공개한 뮤직비디오죠? Trap and Low 리액션 비디오 찍어보려고 합니다. Producing Boss on the Beat가 했고요. 약간 저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메리캐스의 행보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조금씩 이렇게 떡상의 기운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 최근에 아무래도 뭐그 아이언보이 피처링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이 메리캐스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보면은 아 점점 높아져 간다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메리캐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도 좀 인상 깊게 보던 거는 일반적인 래핑 스타일보다는 좀 그녀만의 어떤 무기 같은 장점 같은 그런 래핑 스타일을 갖췄다는 거예요. 약간 멜로디틱한 트랩에 어울리는 랩 스타일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도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도 그녀의 벌스를 들으면서 아, 진짜 우아하다. 약간 블랙스완 같다라는 느낌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굉장히 뷰도 멋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또 되게 섹시한 모델들과 함께 이제 촬영된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가사를 해석을 해봤는데, 특히 저는 이 가사 해석이 뭐 제대로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어떤 포인트를 하나 얻었냐 하면, 되게 그녀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겁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음악이든 뭐든 진짜 계속 킵 허슬하지 않으면은 이게 결과가 절대 오기가 힘들거든요. 좋은 결과가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동기부여를 주는 구절들이 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좀 모티베이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해보죠. 메리캐스의 Trap and Low, Produced by Bossa on the Beat입니다. 리액션 비디오 시작할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여기 어떤 콘돈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멋있는데? 사실 막 그녀의 막 제스처나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이렇게 부드러운 벌스가 연상되기가 사실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벌스가 되게 우아하단 말이야. 패션 코디도 되게 스타일리시해진 것 같아. 제가 뭐 태국의 여성 래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많이 떠오르는 편은 아니에요. 그나마 알고 있는 게 이제 메리캐스랑 사이어나이드 정도인데, 이제는 조금 독보적인 포지셔닝? 독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래퍼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메리캣이 보니까 한국 여성 래퍼들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여성 래퍼들은 특히 두 가지의 어떤 스타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뭐 패션이든 뭐든 두 가지의 스타일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제가 오늘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는 메리캣이 같은 캐릭터들을 가진 래퍼들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래퍼들은 좀 미국 힙합, 특히 미국 여성 힙합 아티스트들의 영향을 뭐 많이 받기 때문에 뭐 니키 미나즈라든가 카리비라든가 뭐 이런 캐릭터들의 캐릭터? 아니면 뭐 패션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 미국 힙합스럽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한국에도 뭐 제시 같은 캐릭터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정말 미국 힙합스러운 느낌보다는 진짜 그 약간 아시아적인 색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느낌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여성 래퍼들의 캐릭터들이 있어요. 패션 같은 것도 진짜 막 흑인 여성 래퍼처럼 입는 게 아니라 그 독특한 패션 스타일, 유니크한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래핑도 이렇게 뭔가 박력 있거나 뭔가 세 보이는 것보다는 뭔가 키치한 느낌을 보여주는 여성 래퍼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키 와이 같은 이제 캐릭터들인데, 저는 두 캐릭터 모두 지금 메리 캐스도 포함해서 전부 다 인상 깊고 좀 개성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일렉 기타 리듬이 되게 좋네. 보사운드 비트죠. 예, 메리캐스의 트랩 앤 로우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퀄리티 같은 것도.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아웃핏, 약간 외형과 달리 랩이 우아하게 들려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그게 더 오히려 개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어폰을 꽂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녀의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녀의 가장 큰 개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코코카.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